웃어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이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어요. 막 추위를 엄청나게 느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마르신 분들은 추위를 좀 느끼실 수도 있을 법한 날씨가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더 다가온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이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에게 묻고 싶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탕발보이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일부 저한테 메시지로 이 음악 리액션 비디오 한번 해달라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 저는 이분의 창의력에 참 많이 놀라고 있어요. 바로 6월 16일에 공개된 젤러스 킹입니다. 젤러스 킹. 질투가 많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사가 진짜 웃겨. 매력적인 그녀에게 이렇게 좀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뭔가 질투가 많은 그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풀어내고 있는데 약간 이 가사 스토리 방식이 그런 거 있죠. 약간 미국의 약간 널드 같은 친구들이 음악을 만들 때 풀어내는 그런 바이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좋더라고. 게다가 이 곡은 또 전곡이 영어 가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셨죠? 잘 봤습니다. 무슨 터크쇼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좀 준수해 보이시는 외형을 가지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곡을 지금 한 20번 넘게 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해져서 편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hope you lose your temper, cause I wish your life is simple, but... 그러니까 이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도 나는 그녀를 여전히 좋아하겠다, 약간 그런 건데, 약간 제 관점에서 보면 약간 그거 있죠.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숨어서 이렇게 짝사랑하는 남자 같은 느낌인 거야. Now back it up, now they're stacking up. I can let them all in, let me check the background. I talk no one. 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좀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그 어떤 우리 내 자신 안에 이제 속된 말로 찌질이 같은 감성의 약간 그런 바이브를 약간 넣어서 굉장히 사랑에 대한 얘기가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재치 있고 웃기게 표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약간 이분의 음악에는 일종의 그 무드가, 특유의 무드가 있어. 재치 있거나 풍자하거나 약간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분의 스타일은 확실히 다른 뭐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도 그러겠지만 유독 자신만의 스타일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자신만의 확실한 음악적 세계관이 있어서 어디 이렇게 태국 힙합 아티스트의 음악을 이렇게 나열을 해도 이 사람의 음악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비디오 자체의 컨셉도 약간 아티스틱 하잖아요. 막 그녀의 엑스 보이프렌드가 너무 멋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약간 자신을 비교하는 듯한, 나는 엑스 보이프렌드만큼 멋진 남자가 아닌데 약간
자신을 약간 자책하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그 리치 브라이언이 약간 사랑 얘기 표현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약간 널드 바이브처럼. 아, 나는 이런 아티스트가 88 라이징 같은 레이블에 컬업이 한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됐을 수도 있겠지.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티스트의 음악이 뭔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아마 다른 레이블들도, 많은 레이블들도 그를 주목을 할 거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지만 그 마지막에 갓댐 갓댐 할 때는 뭔가 막 머슬이 있고 막 멋있게 생긴 막 우락부락한 남자의 모습이 아닌 거야.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한데 매력적인 그녀를 좋아하긴 하는데 남자친구도 될 수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남자의 모습들을 너무 재밌게 표현하는 거야. 아, 너무 재밌어요. 이분의 음악은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천재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재예요. 나는 이 비디오 보면서 만약에 제 비디오를 뭔가 매력적인 여성분이 시청한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물론 핸섬 가이, 머슬 있고 굉장히 멋있고 이런 사람들 좋겠지. 아셔야 될 게 그런 사람들보다 잘생기지도 않고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성 있지만 뭐 나쁜 말로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어글리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이렇게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연애에 보면 매력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알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플레이보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좀 내 안에 질투심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는 외형적에 있어서 뭔가 좀 별로라고 생각, 자신이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잘해요. 그 여자분한테 잘해. 그런 심리들이 이 곡에 있는 것 같아. 리치 브라이언 히스토리 뮤직비디오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비디오도 약간 그런 정서들을 좀 갖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음악 들으면 그런 거 있죠. 되게 아,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진다. 약간 그런 거. 이게 조회수가 이분의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낮아요. 아무래도 전곡 가사가 영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곡이야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